이렇게 사실 수는 없으니까 차였으니까 네. 그때는 제가 다리 길이를 맞춰놓을 건데 어떻게 맞춰? 가능해요? 저한테 딱 10초만 10초만 주시면 제가 딱 맞춰드릴게요. 10초? 10초요? 네, 10초. 10초? 선생님 이거 온 대한민국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2초. 12초.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12초. 저희 2초 더 네. 드릴게요. 12초만 참아주세요. 네. 과연. 궁금하네요. 네. 네. 여러분 지금 마술쇼가 아닙니다. 변하지 못하는 당신. 5초. 변해야 산다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눈앞에서. 네. 10초. 오, 10초. 12. 12. 12. 됐습니다. 네. 12초. 12초. 과연. 진짜요? 과연. 여러분 믿으시겠죠? 12초. 김승환의 짝다리는 똑바로 같을까요? 길이가? 자,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2초 시간이 자, 걸렸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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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내려놔봐요. 어머 웬일이야? 어머 어머 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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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머 어머 정말 이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 어머 제가 오죽 신기하면 이 때 묻은 발을 가까이서 봤어요. 어머 웬일이야?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원리가 뭐예요? 아니, 저 이게 그 요법 이름이 사실 이제 네. 추나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아. 우리가 이제 그 한의학에서 근골격 질환이 있을 때 다리 길이나 어떤 뭐 목이나 척추나 어떤 모든 부분들 밀고 당겨서 해서 맞춰주는 치료법의 네. 일종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추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제가 해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맞췄다 해서 몇십 년 된 게 그러면 한 번에 고쳐지냐 그렇진 않고요. 그렇겠네요. 이게 며칠은 가는데 워낙 오래돼 있던 것들은 몸이 착각을 해요. 이게 워낙 오래있다 보니까 맞추는 걸 이상해 그리고 열심히 다시 돌아가는 예, 그래서 중간에 돌아가지 않게 몇 번 정도 관리를 계속해서 이게 정상이야라고 뭐한테 알려줘야 되는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이 차츰차츰 돌돌아가면 또 유지가 되면서 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과연 해야지만 이게 해소될까요? 다리 꼬고 앉는 건 당연히 좋지 않은 습성인데 네. 그래도 다리를 꼬고 앉아보시면 이렇게 꼬고 앉고 이렇게 꼬고 앉아보면 틀려요. 그렇죠. 한쪽은 달라요. 굉장히 편한데 네. 한쪽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거든요. 아프고. 예. 한쪽을 그럼 많이 하면 돼요? 딩동댕. 그러니까 우리는 편한 게 익숙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꾸 편한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 이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쪽만 하는 부분을 불편하고 어색하더라도 반대쪽으로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좋은 팁이었어요. 여기 네. 여러분도 약간 배꼽 모양, 뭐 다리 길이를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변비가 있다면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건강에도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